그래서 살짝 이제 언질을 좀 합니다. 보통 이제 너같이 대견해 그렇게 주시면. 나서다 보면 금방 잘리지. 예. 바로 미움당하고. 자. 와, 이거 와, 오르막길은 진짜 대박인데? 어? 아, 힘이 없다. 슬슬 람보르도 힘이 딸립니다. 와, 이제 람보르도 이제 안, 이제 끝물인가? 어저께 사셨다가 넘기셨던 그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그거 뭐? 빨간 차 나, 나좀 줘. 도저히 안 이제 되겠어. 뒤에 있습니다. 좋아. 와, 힘이 안 돼가지고 이거 안 돼. 네가 람보르 잠깐 끌고 다니고. 힘이 안 돼서 안 윌크님, 돼. 윌크님 이렇게 가도 되나요? 역시 힘이 넘치는구만. 경비 왔. 이렇게 가도 돼요? 탱크야, 이거, 탱크. 아, 이거요? 나무 같은 위에서 거. 아래로 작업을 하나, 어쨌든 저걸 이걸 끌고 올라가야 되잖아. 나무가 하늘로 날아다니는데? 어차피 느려가지고. 땡기신 것 같은데?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동상님, 여기 비료 뿌릴까요? 네, 그쪽 뿌리면 될것 같아요. 오, 혹시나 아세요? 귀염둥이. 여기 16번 비료는. 아, 16번이요. 네, 16번이요. 아. 이씨야, 비료 뿌리고 있니? 아유, 저 비료 없어요. 비료 충전하라니까 가서. 죽어도 소원이 없다는. 다녀가셨나봐요. 고막을 누가 비료 간지러워 피는 기계를 듯해. 가져간다고? 아, 네, 잠시만 야, 역시 파워. 야, 그냥 쭉 괜찮나봐요. 갔는데? 야, 역시 힘이야. 그냥 쭉 갔잖아. 오르막길이고 나발이고. 야, 역시 이거야. 비싼 값을 하네, 역시. 그냥 뭐, 힘든. 람보르도 176이나 됐는데, 파워가. 이건 지금 600이 넘어가지고. 이거 뭐 중간에 막히는 거 없이 쭉 갑니다, 그냥. 야, 이게 바로 힘이지.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플로리아님, 네. 제 이거 뭐 빛나지 않아요? 예, 막 톱밥 날라다니는데. 왜 그러죠? 아니, 내가 최미스한테 그거 말을 시키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지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쟤는 알았어. 불만만 존나 많아가지고, 쟤는 어차피 자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저 예능도 없고, 뭐 일도 못하고, 뭐 일할 그것도 없고, 배워오지도 않고, 뭐 맨날 뭐 해야 되는지 물어만 보고, 운전 연습 혼자 하다가 짱 박혀 있고,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하지. 아니, 예. 좋았어, 역시. 밀크님, 네. 여기 있는 거, 이거 버그로 놓쳐가지고 좀. 그러지 말긴 뭘 그러지 마! 갈구는 맛으로 데리고 있으시라는데요. 제가 갈굼이나 당하냐? 뭐만 하면 말될거 같지. 노조에 신고하자고. 참, 직원 9명 데리고 노조도 만들고 참잘 돌아가는 회사입니다. 허세 재밌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허세. 의견은 의견일 뿐. 그래, 우리 귀여운 우사미는 이제 앞으로 방송할 거야. 열심히 방송할 거예요. 할까요? 역시 귀염둥이군. 맞게 하시냐? 이러다 죽으신 거 아닙니까? 뭘 죽어, 이 새끼. 내가 왜 죽어? 아, 혼만경님 말고요. 지금 방금 좋아하셨던 분. 최 차장님? 야, 최미스야. 네. 삐졌어? 아니요. 다너잘 되라고 막 그러는 거야. 감사합니다. 너 아직도 똥 30초만 했어? 이펙트가 엄청 붙였나봐요. 세상에, 똥을 30초만 했다는 여자라니. 아, 저기 그
비료 뿌리는 기계 지금 혹시 쓰고 계시는 분 계세요? 아, 제가 쓰고 있어요. 아, 그럼 우리 그 비료 뿌리는 기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 있을 겁니다. 하나가 지금 하나는 지금 우사미님이 쓰고 계시고 힘들어 진짜. 하나는 필요한데. 단순 노동에 이 단순 노동에 정말 힘들어 미칠 것 같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 플로리아님. 네. 방금 그거 팝 그거 튄 거요. 이제 이건 더 이상 게임이 네, 아니야. 그거 버그였나봐요. 이래서 저 죽겠습니다 지금. 진짜 이건 이거 때문에 이거 두동강 나는데. 이거 정말 일이 아니야 이건. 아 이건 게임이 아니라 정말 일이야. 일이 만. 와 그걸 7천 명이 보는 것도 나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와 정말 말도 안 돼. 게임 샀다고 하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왜 샀냐고. 저도 첫날 후회했습니다. 3만원을 주고 왜 사냐고. 저도 첫날 진짜 이거 하고서 너무 후회해가지고 이거 내가 왜 샀지? 또 막 스팀 환불 알아보고 그래 진짜 사실상 노가리 까는 거 노가리 듣는 거지. 난 네. 귀농하러 갈 테니까 연락하지 말라 그랬는데. 몽상이가 목소리가 좋다고? 은근 보이시한 매력을 좋아하는 사람 있네? 네, 좋습니다. 저는. 그럼요. 나는 좀 약간 에리에리한 목소리 좋던데. 그러니까 너무 막 애기 같은 목소리는 좀 재속, 아, 그러니까 좀 너무 애기 같은 목소리 좀 예, 예. 그렇고. 그냥 여자 같은 목소리가 난 좋던데. 저도 여자 같이 좀 하라고 얘기 많이 듣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여자같이 생기면만 하면 돼. 남자같이만 안 생기면 되지 뭐. 남자. 이 땅이 넓어지니까 진짜 말이 없어지네요. 이 아, 방송에서 이제 알 것 같죠? 그 방송에서 게스트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목소리를 듣고 다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저런 목소리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뭐 헤드셋을 끼고 방송하고 있을까? 어떻게 행동할까? 어떤 이런 걸 갖다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생각이 안 될 수가 없어. 유 경험자인 나의 입장에서 보면 아 정말 니네 실제로 만났을 때 정말 끔찍할 거라. 정말 끔찍할 거야.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그 정도 거예요. 저는 근데 안 어울린 다른 소리는 안 들어가죠. 그럼 좀 동안이야. 강아지 닮았대요. 강아지요? 강아지. 귀여우실 것 같은데. 이 여자들 보면 이 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예슬 같은 이제 고양이과가 있고요. 김태희 같은 강아지과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연애할 땐 고양이과, 결혼할 때는 강아지과를 좋아하죠. 맞는 말. 불독이면 어떡하지? 골든 리트리버. 그 사랑스러워. 와, 골든. 정말 예쁘겠다. 똑똑한 강아지. 키가 몇이에요? 168이요. 이야. 뭐야 이거? 여기서 대반전이. 와, 너네 키 왜 이렇게 그냥 174, 170, 174, 100, 165, 168. 엘리야 너 키 몇인데? 나야? 155야. 155? 여기서 반전이 한번 일어나는구나. 누가 비웃었어요 방금? 키 작다고 비웃은 새끼 넌 키 몇이야? 저요? 저 174예요. 존만 있는 데 씹새끼가 그냥. 난생이. 아니 제 키가 173인데 저 키 클 동안 뭐 하셨나요? 오. 저보다 나이도 어리신. 여자 키 가지고 그래. 난 키 한 난 저 키 작으면 좋던데. 저의 1.5배 아니십니까? 1.5배 나이가? 나이가 아까 제가 나이가 더 많은데 제 나이대가 더 성장 속도가 느렸는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키 안 크시고 유전 아닐까요 진짜? 유전이 아 유전일 수도 있겠다. 네.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작으십니다. 아 진짜요? 발전하신 거죠. 발전? 발전한 거 맞지 않나요? 아 그럼 인정. 발전은 발전인데. 야 몽아 넌 키 몇인데? 저요?
저요? 158이요. 야, 150대 2명에 160대 2명에 170대 1명이네? 분포가 좋아. 근데 여자는 키 작은 게 좋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키 작은 게 좋아. 왜냐면 남자들의 로망이요, 여자를 딱 안았을 때 품에 딱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 그건 그래. 아니야, 키 큰 사람을 만나면 돼요. 아... 야, 그러면 네가 만약에 정말 좋아하는 남자인데 그 남자가 키가 작으면 어떡할 거야? 안 만나요. 와, 키 때문에 안 만난다고? 와, 정말 진짜 이건 아니네. 지금 야, 남자들은 이런 여자 만나면 안 됩니다. 아예 키 작은 이런 겁니까? 키 작은 남자를 갖다 탁 배제를 해버리고. 야, 이건 너무해. 뭔가 어딨어. 나는 여자가 키가 작든 크든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거기 맞출 의향이 네. 충분히 있는데. 네, 저도 163짜리 만나봤어요. 그래? 164? 네. 나리! 네. 너하고 10cm 차이 나는데? 네. 네. 그래서 남자친구 그때 깔창이 없었을 시기여가지고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있어요. 야, 다음 팟에서는 일단 우삼이 거의 뭐 죽일려는 되는 분위기고. 아니요, 제가 키 작은 사람을 만났어요. 아, 좀 근데. 크게 좀 말해, 좀. 네, 만났는데. 키 작은 사람 만났는데 뭐?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안 좋아서 싫어졌어요. 원래 그건 그 사람이 안 좋은 거지. 키가 안 좋은 건 아니잖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은 다 안 좋아? 아니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키 작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성격이 안 좋았어? 네. 근데 이제 그래서 키 작은 사람이 싫어? 네. 와, 와, 얼마나 심했으면 트라우마. 아니요, 진짜 심했어요, 그 사람이. 막 트라우마. 때리고 막 그래? 막 폭언 막 폭주 뭐. 그럼 그럴 수 있지, 막. 막 때리고 막, 어? 막 돈 뺏어가고? 어, 돈 뺏어가고. 아니, 그거는 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엘 부장님, 저희요, 이거 실을 트럭 같은 거 없나요? 야, 최미스야. 네. 너 좀 목소리 크게 해줄래? 잠시만요. 네. 최미스야. 네. 넌 아니, 연애 한번 해봤어? 네? 너 연애 해봤냐고. 아, 해봤어요. 아, 해봤으면 뭐 지금 뭐 자꾸 신경질 내지 말고 얘기해, 넌. 네? 신경질 내지 말고 얘기하라고. 아, 예. 아, 예, 이런 거 하지 마.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 줄 아나? 예, 예 하고, 아, 예, 이거야. 이거 여자들이 하는 거 정말 나쁜 버릇입니다. 남자들은 아예 그걸 잘 하지도 않는 데다가, 예, 예, 아,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정말 재수없어 하는 거. 죄송합니다. 남자들 보통 예, 다 공감할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진짜 네. 싫어, 진짜. 네. 그럼 채미스, 너는 남자친구하고 지금 남자친구 없어? 네. 너는 키 큰 남자가 좋아? 키 작은 남자가 좋아? 상관없습니다. 아, 역시. 아, 이게 답습을 하는구만. 앞에서 한 명 존나 척가이니까 이씨. 바로 얘 지금 갈아. 야, 역시. 저만 나쁜 남자인가? 어? 아니야. 뭐 키 작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어, 그럴 수도 있어. 아니, 근데 키 작은 남자들이 싫어하던데. 키 작은 남자들이 널 싫어한다고? 그건 어쩔 수 없어. 키가 옆에 싫어하니까 저도 그냥, 네. 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니까. 네. 하다못해 3cm만 씹어도. 잠깐만 넣어보세요. 뭐 파이프 작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안 들어오면 그것도 뭐. 안 들어오면 되는데, 파이프를 넣었다가 다시. 저기, 잠깐만, 안 접혀져요, 파이프가. 야, 새로 사면 안 됩니까? 야, 여기서 우리 내가 너무 나쁜 년 됐으니까 내가 널 반전의 기회를 한번 할 수 있는 그걸 주지. 잘 생각해봐. 아니, 이건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우삼이 너 그러면 잠깐 내려보세요. 너 그러면 네. 만약에 네. 남자가 키가 작아도 네가 좋아하는데 그 남자가 네가 키 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 만나죠. 그러면 이게 말을 잘해야지 네가. 그러니까 키 작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너무 네, 안 좋아서 구제됐다. 어, 너무 이상해서 그런 거지. 키가 작은 남자가 싫다는 게 아니구나. 네, 싫진 않아요. 그러니까 널 네가 키 큰 거에 대한 걸 부담스럽지 않아 줬으면 좋겠.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남자 좋다. 맞아, 그거죠. 근데 진짜 힐을 신으면 욕해요. 야, 너 힐도 신니? 아유, 씨, 요즘 애들이 힐도 신는구나. 신는 자리가 어쩔 수 없이 있으면
하긴 3cm, 5cm만 신어도. 어, 진짜 욕하지. 옆에 쓰지 말라. 아, 높은 거 신고 하면 힐 꾼질러버린다고. 왜 신고 왔냐고. 어, 그렇게까지. 너무 나쁜데, 이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저는 힐을 신으면 최소 180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 진짜 최소 38 돼가지고. 야, 그럼 뭐 하나 물어보자. 어, 사계절을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이. 그리고 저게 어제 방송인 것 같은데. 어, 그 늘 슬리퍼를 신고 다녀. 겨울에는 이제 슬리퍼에 양말을 신고 다니는데 그게 이제 10년 동안 똑같아. 그런 남자는 어때? 나이가 좀 많아. 아, 씨발 다 싫어해. 막. 아, 진짜. 참고로 발에 다한증도 있어. 어, 다한증도 있어. 땀이 많이 나. 나이도 좀 많아요. 나이도. 나이도 좀 있지. BJ 자유직을 하시는. 그 거리가 좀 일정하지가 않으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로사님 잘하시네. 그리고 생맹입니다. 저는... 아, 뭐 생맹이야 이 새끼야. 아, 트레일러 비우기. 우사미님 대답 안 하셔. 웃기만 하시고 끝내시겠어요. 그저 웃지요. 자, 이제 똥 구하러 가야지. 아우, 힘들어 진짜. 하루 종일 일만 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대부장님, 여기요, 17번 밭이요, 밀 있잖아요. 똥 안 만들어도 돼요? 똥 만들어도 돼요? 그냥 수확만 하세요. 네. 어, 안 뜯겼다. 그, 아, 사장님, 저기 16번, 아, 17번 밭에 콤바인 좀 바꿔주세요, 좋은 걸로. 아, 저기 파이프 높이가 너무 낮아서 트레일러 덤프트랙이 부어지지가 않아요. 콤바인은 뭐? 좋은데? 더 좋은 걸로 바꿔줘? 네. 아니, 돈도 별로 없는, 아, 80만원. 돈 봐. 니가 그러니까 콤바인을 뭘로 바꿔줄까? 그 노란색 제일 비싼 거야. 43만원짜리? 네. 자, 질렀다. 그리고 콤바인에 맞는 거를 갖다 이제 그 날 하나 더 질러야 되지? 커터는 지금 긴 거 쓰지 않아요? 커터를 네, 제일 긴 거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긴 걸로 79,000짜리 지금 있잖아요. 네. 있으니까 아, 그 세대를 쓰시게요? 콤바인. 아. 뭐 콤바인 세대 써. 세대 써. 네, 그럼 커터 큰 걸로. 커터 질러줄게. 자, 야, 엘리야, 네가 갖고 와라. 네. 꾸깽아, 으아니 26,259번째 고맙다. 예, 저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에 냉장고 문은 하나입니다. 냉동실 없습니다. 아, 세탁기 5.5kg짜리 통돌입니다. 이불 빨래 안 됩니다. 작아서, 용량이 작아서. 아, 몰랐다. 로사님이 가서 해주세요. 네? 아닙니다. 어, 멍키 토크야, 고맙다. 어, 아이스크림을 보관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집은. 또 한 가지 약점이라면 시골에 사는데 여기는 가스,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기름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잘 안 킵니다. 보일러 값도 엄청 나가겠다. 개도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어, 개도 한 마리 있는데 뭐 얌전하지 뭐. 우리 집게는 노래 부를 때 짖는 거 말고. 어, 그거 말고는 뭐. 아빠 진짜 열창을 하는데. 네. 우리 집게는 너무 잘 부르시던데. 잘 짖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날 거기다 성격이나 좋으면 몰라. 성격도 더럽고 뭐 고졸에다가. 좋으십니다. 나도 알고 있어. 나도. 나도 장가 못 가는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해. 예, 그래도 집신도 짝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신은 짝 있지만 나는 없어. 아,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맨날 듣는데 위로 클래스 짝 있어요. 한숨이. 대신 한숨이 치는 건가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라서 그냥 이제 감정이입돼서 들었는데 좋은 사람 만나겠죠. 얘 왜 이렇게 떨어지지? 네, 두 분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아, 맞아. 그건 아닐 것 같아. 그건 아니. 어울립니다.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 야, 그건 주변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또 뭔 줄 알아? 뭐 두 분이 만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침하게 던지잖아. 어, 되게 좀 재수 없게 막 그렇게 말하는 거야. 본인은 존나 마음도 없고 존나 싫은데. 주변에서 저 개짓 한다? 존나 싫으십니까? 존나 싫어. 전혀 내 스타일도 아닌데다 그냥 싫어. 저는 뭐 홍반장님 뭐 BJ로서 좋아하는 거지 뭐 남자로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지 나. 그러니까 BJ로서 좋아합니다. BJ로서도 좋아하지 마! 아, 진짜요? 그럼 팬클럽 가입한 거 탈퇴해요?
그럼 아이디 지워야 돼. 네? 안 돼요. 아, 수강은 어, 힘들어 죽겠네. 어, 비슷한. 아, 어, 안에 홍방년에 말 많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제 여자친구 중에 지금까지 말이 많았던 여자가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뭔가 다른 캐릭터 같은데? 아, 근데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다. 너는 네 복을 네가 찬다고. 왜 여자들이 하나같이 다 이쁘긴 이뻤는데 그리고 다 현모양처 스타일이었어. 코도 잘 안 달고 막 뭐 남자를 갈구지도 않고 막 그런 스타일이었어. 난 내 복을 내가 늘 찼었지. 은근 자기 자랑이라니. 정답! 예! Yeah! 아이, 무한하게. 홍방장님이 그 눈이, 그 보시는 눈이 좋으셔가지고 그런 부분 만나신 것 같아요. 저랑은 좀 틀린. 전 이제까지 막 그 주사 있는 남자. 폭력적인 남자. 네? 18번 미리 심겠습니다. 폭력적인 남자? 반만 진짜 문제. 와. 오케이, 반만. 막 때려 막. 예, 조금 맞았어. 예. 그거 왜 만나 그러면?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안 헤어지고 자꾸 연락 오고 그래서 결국엔 제가 이사를 갔었어요. 전화번호. 이사까지 갔어요. 너무하다. 예. 와. 어디 가나 또라이는. 내가 남자로서 정말 부끄럽다. 아니요, 부끄러우실 필요 없죠. 뭐 여자 안 때리셨으면 부끄러우실 필요 없으세요. 여자 때린 놈들만 부끄러워야 돼. 나 여자 때린 적 있어. 나 어렸을 때 내 동생하고 존나 치고받고 싸웠어. 내 동생 여잔데. 아이, 동생은 그런... 여자가 아니지. 원래 어릴 때는 여자애들이 내 동생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나보다 덩치가 컸었거든? 내가 중학교 때 키가 155였는데 내 동생이 163인가 그랬거든. 중학교 때 키가 지금 키라서 존나 뚜둥을 맞았지. 너무 강했어. 이길 수가 없었어. 강했어. 보스. 아, 근데 원래 남매는 어릴 때 다 싸우면서 커요. 저희 집도 그때 너무 마찬가지에 난 집도. 사이좋은 집도 없었어, 어렸을 때. 다 싸웠지. 아, 젠장 이게 왜 이래. 뭐야 이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왜 안 잡히지? 아, 다 찼구나. 다 찼대요. 네. 하, 좋아. 이제 또 운명의 시간이 왔다. 이걸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제대로 못 세울 것인가? 사장님, 그거 아까 건초 내려주신 데 바로 옆에 붙이시면 안 돼요? 그럼 어디다 붙일까? 그 좀 떨어뜨려서 하세요. 좋았어. 열과 성을 다 담아서 내 영혼까지 쓸어담겠어. 그 세우는 작업 하시려고 열심히 만드셨는데. 아까 진짜 내가 그 유튜브 봐봐. 내가 진짜 니네 말할 동안 내가 지금 말도 안 하고 옆에서 존나 깜짝깜짝하고 진짜 잘한 거라고. 아, 진짜 열심히 아, 했는데. 아, 지금 길 갖다 놓으러 갔어요. 정말 열심히 한 건데. 파이팅입니다. 이번엔 성공하십시오. 자, 홍방장. 과연 그는 정확히 없다. 뭐야? 누구야? 아, 니네 남편은 왜 이렇게 방송 방해하고 그래? 고양이 소리가. 좋아, 저기다 세우지 못한다면 여기다가 세우겠어. 홍방장의 도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미니 코너 같아요. 홍방장의 도전, 이번엔 성공할 것이다. 마 시키지 마!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되지? 어머. 지렁이 차 끌고 와서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게. 아. 어우, 너무 딱 붙이면 또 아까처럼 그 사단 날 것 같은데? 야, 임마! 야! 어! 어! 감자 수요가 높아졌대. 야, 이거 안 보여, 안 보여! 아니, 게임까지 방해를. 어. 깜짝깜짝. 좋아. 된다 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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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